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함께 오늘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5월 12일 와플터치 5월 12일 본문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황제는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들을 샅샅이 찾아보게 하였다. 그 결과 메디아도아의 엑바타나 성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키루스 황제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황제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릴 성전을 지어라. 그 높이와 폭은 27미터로 하고 벽은 큰 돌로 세 층을 먼저 쌓은 다음 그 위에 한 층의 나무를 얹어라. 모든 비용은 황실에서 지불하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와 바빌론에 갖다 둔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본래 있던 그대로 갖다 두어라. 그래서 다리우스 황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드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 있는 곳에 재건하게 하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돕고 그 모든 비용을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또 너희는 날마다 빠짐없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주고 그 밖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감람기름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복을 빌게 하라. 내가 한번더 명령한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집 들보를 뽑아서 그것을 세워 그 위에 그를 박아 죽이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하는 왕이나 민족이 있으면 그곳을 경배받으실 곳으로 택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원한다. 나 다리우스 황제가 이것을 명하였으니 너희는 속히 이 명령을 수행하여라. 때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되게 답이 없는 상황들이 갈 때가 있어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솔루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게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그런 문제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문을 이렇게 열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늘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꽤 자주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아마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리우스 황제가 옛날 문서를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더니 아주 오래전에 다른 왕이 황제가 그거 하라고 한 것을 찾아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뭐 여러 가지를 자기가 직접 대주면서까지 공급해 주면서까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 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자녀손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그런 부탁도 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히브리인들이 스스로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다리우스 왕은 가장 그렇게 도울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존재인데 그런 반전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정말 방법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할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경우 정말 정말 많이 있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현장 예배가 하기는 하지만 또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공동체로서 서로의 연결점을 지킬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온라인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게 아닌데 이전부터 있었고 물론 믿는 이들의 공동체성을 위해 온라인이라는 맥락을 플랫폼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소통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답이 없고 정말로 해결될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가 이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될 거야.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어주실 거야. 이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어주실 거야.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이 답 없는 상황에,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소원과 답답함과 어려움, 곤고함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거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다리우스 왕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서 힘써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저희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리우스 왕을 쓰셨구나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우리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에 나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삶, 나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 되어주신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일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풍성히 믿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